발만 살쪘나? 완전 뻑뻑하죠. 먼저 먹어. 이거는 여기는 많이 남는데 길이가. 발가락이 아프대. 이슬이도 사야? 근데 이거는 괜찮다요. 안 커 보여. 어쨌든 괜찮아? 햇살이 왜 그거냐? 왜? 발 아파. 그럼 다른 사이즈 하면 되지. 그게 맞아. 같은 디자인을 또 사네. 이슬이는 이슬이도 신발 하나 사줄게. 아빠가 우리 딸이 커니 신발 하나 봐봐. 이슬이 예쁜 거 하나 사봐. 부잣집 별로 없는 것 같은데. 부잣집 별로 없어? 왜? 그 마음에 드는 게 없을 수가 있냐. 이렇게 많은데. 네, 없을 수가 있죠. 세? 세사랑 그건 아니야. 그거는 이거는 용도가 다른 거야. 뭐 보니까 나도 깨. 아직은 그렇지. 무거운 거나 할 사람 힘들어 너. 이건 애기들 거. 맞아, 하얀색이 신어봐. 하얀색. 그래서 이거 그럼 옆에 이거는? 너 어디 가니? 찾아. 어디 갈 사리? 이리 와. 어른도 230이 나오고 애들도 둘 다 230이야? 230이야. 225를 신었는데 이제 발가락 아프다 이거.
아, 작은 거네. 어떡하지 그러면? 다른 거 봐야 되겠네. 너무 작아. 언니 차라리 돌아다니면서 볼 걸. 어디 가려고? 30이야? 어. 어. 가벼워서 아마 끝매는 거 감당하겠나? 근데? 아니야 그거 했잖아. 체육할 수 있는 운동화. 이런 거는? 이런 거 있네. 위에 이렇게 쭉 있네. 키가 많이 클래나 우리 딸이. 김성대 집사님 햇살이 진짜 막 발 많이 크고 키 진짜 많이 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. 발가락 여기야? 네. 응. 오, 완전 끝까지 왔네. 그러니까 35. 얘가 발이 크네. 응? 그러네. 키가 엄청 클 것 같다는 거야. 그래? 끈이 없어서 이제 막 좀 벗겨줄 수 있어. 여기 한번 위에까지 올라오면 어. 괜찮을 것 같아. 서서 살짝 걸어봐. 이 사람 뛰어도 괜찮겠어? 살짝? 왜냐면 취급할 때 신어야 돼.
그래? 확실히 이게 좀 좋은데요? 뭐 작은 게 좋다고? 아니 이거 큰 게? 이게, 아 이게 작아. 아 작은 게 좋아? 안녕하세요. 근데 이게 좀 더 작은 것 같은데. 어? 35, 이게 30이야. 확실하게 확실하게 더. 이렇게 해가지고 35를 사달라. 엄마가 35를 달라 했잖아. 이렇게 처음에 왼쪽 아니 이게 더 큰 거 같은데 저기야? 어. 그 두 개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? 이거 처음에 두 개 왼쪽이래 왼쪽. 벗어봐. 작은 거야? 이게 더 크잖아. 왜 그래? 확인해봐 사이즈. 택시 같은데 잠깐만. 아니, 사이즈가 적고 있어. 아, 그래? 여기 얘가 더 커 보이지? 저도 약간. 어? 발목이 조인다고? 여기 요 발가락? 그거는 조금 늘어나면 될 것 같고, 요거는 잘 늘어나니까. 근데 그렇다고 너무 크면 또. 벗겨져서 안 돼. 예민해, 강이딸. 이것보다는 낫단 말이에요. 아빠는 이게 더 예쁜데. 이거다, 왜 까만 걸 하려고 그래, 얘는. 신어봐, 저거. 자자자 빨리 이거 곧 빨리 빨리 신어봐. 그냥 아까 그거 할래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엄마가 말해준 거 있잖아요. 가면 뭐 그거 저쪽 편에 있어. 그거. 거기 그래? 그걸로 하기로 했어? 네. 7,900, 뭔 7,900? 가자. 엄마 저는 언제 준대요?
집에 보내준대. 아 이게 딱 샀을 때 바로 가져가야지 그 맛이 있는데 그치 얘들아. 살이 목마르네. 뭐 마실 게 있나? 어느 쪽에? 왜요? 아니 목말라서. 뭐 물 좀 음료수 같은 거 하나 마시자. 저도요. 아빠 구두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아. 구두? 안 신었대. 이세리가 커서 돈 벌어가지고 사줘 오빠. 아빠는 아빠 거는 손 떨려서 못 사겠다. 왜 손 떨려? 그렇게 있어. 아빠는 손 떨려서 못 사겠고 너네나 많이 살아. 글쎄 너 왜 떨릴까?